안녕하세요, 뻥튀TV입니다. 현대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스포츠카죠.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페를 갖고 왔습니다. 제네시스 쿠페가 2000cc가 있고 3800cc가 있고, 하지만 이 차량은 이제 좀 틀려요. 지금 외관상으로 딱 보셔도, 인트로 아마 제가 딱 깔았으니까 보셨다시피, 이 차가는 이제 드리프트, 네, 경기차죠. 경기차인데 공도에서도 타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에 가서 드리프트를 막 치는, 네, 그런 드리프트용 차를 갖고 왔습니다. 제네시스 쿠페가 아마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제네시스 라인, 그리고 차값이 이제 조금 비싼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인기가 없다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끝무렵쯤에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네, 그 차가 바로 제네시스 쿠페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후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엔진 배열 방식이 이제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네, 그런 방식의 차량이죠. 지금은 제네시스 쿠페가 2.0이나 3.8이나 이제 중고차 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요즘에 이제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모터스포츠 쪽에 보시면은 드리프트로 차를 많이 이제 꾸미고 많이 튜닝을 하시고 하는 게 바로 제네시스 쿠페입니다.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쨍쿱이죠, 쨍쿱. 쨍쿱이죠, 쨍쿱.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에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기존의 이제 디자인을 갖고 있던 이제 오너분들께서 굉장히 변경을 많이 하셨죠. 디자인을, 외관적인 디자인을. 신형이 너무 이뻐서. 예. 신형이 이제 이뻐가지고 본네트, 밤바, 펜다, 막 라이트까지 전부 다 이렇게 교환을 해버리는. 네. 그리고 딱 봐도 드리프트용 차라는 게 딱 보이지 않으세요? 이 밑에 이 인터쿨러가 그냥 이빨이 그냥 이만한 게 달려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예. 자, 측면에 와 있습니다. 확실히 제네시스 쿠페. 쿠페잖아요. 뒤에 없어. 예. 스포츠. 그때 당시에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서 굉장히 비쌌던 제네시스 쿠페. 예. 지금 측면에 잘 안 보이시죠? 바퀴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 예, 상당히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거 가다가 바퀴 걸려 이렇게 내가. 예, 그 정도예요.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아수라 드리프트. 아수라 백작이냐? 예, 이런 식으로. 제네시스 쿠페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흰색이 인기가 많다, 검정색이 인기가 많다 하시겠지만은 뭐니 뭐니 해도 제네시스 쿠페 타입은 이 정렬의 빨간색이 또, 예, 제가 나이 들었나봐요. 빨간색을 좋아하고. 자, 뒷모습에 와 있습니다. 뒷모습 역시 디자인 보시면 딱 이쁘지 않습니까? 이 테일램프가 예전에는 구형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테일램프가 두 개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멀리서 보면은 뭐 네가 GTR 따라 했네 뭐 했네 하지만은 현대가 테일램프 디자인을 상당히 이쁘게 하면서 이것 또한 굉장히 변경을 많이 하셨죠. 네,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뒤에는 뭐 라인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이 차는 이제 튜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기가 그냥
어마무시해요. 소리도 그냥 아주 아예 어마무시하죠. 자, 이제 엔진룸에 와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치려면은 드리프트 경기 나가려면 3.8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막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튜닝이 진짜 좀 활발히 되고 많이 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 터보가 상당히 튜닝 파츠가 많다. 이 차 같은 경우에 튜닝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튜닝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못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차주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튜닝 내역을 제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많아요. 일단은 14G 키트, 네, 터빈 제외 140만원이래요. 140만원. 차값이 얼만데 140만원. 네. 근데 이 외적으로도 튜닝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초보자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튜닝을 해도 상당히 많이 한 거다. 이 정도로 해도 초보자도 입문할 수가 있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가겠습니다. 실내가 이제 버킷 시트다 보니까 이 버킷 시트를 왜 하느냐, 아마 아시겠지만 차가 이제 뭐 경기장이라든가 이제 드리프트 칠 때 사람 몸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순정 시트가 많이 안 움직이게끔 하려고 이 버킷 시트를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살 좀 빼야지. 아, 예. 네. 일단 이 RRS 핸들, 네, 이 핸들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튜닝 핸들인데 순정 핸들이 만약에 뭐 한 이 정도로 간다 하면은 차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얘는 살짝만 조금만 더 해도, 그러니까 순정보다 타각이 조금만 더 가도 그대로 간다는 거, 순정 각도가 나온다는 거. 예, 그러니까 각도가 좀 더 빨리 된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면 되고. 대피 게이지가 지금 이렇게 다섯 개가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게이지에서는 대피 게이지가 상당히 유명하죠. 좀 비싸요. 거품이 심해요. 왜냐? 일본 거라서. 예, 일본 거라서. 일본 제품들이 좀 거품이 심해요. 예,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제네시스 쿠페 실내는 순정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네, 순정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실내 이제 용품 뭐 게이지라든가 뭐 격하게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상당히 뭐 엔진의 열이라든가 다 육안으로 측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이지를 다는 거죠. 이거 뭔지 아시죠? 내가 드리프트 칠지는 몰라요. 네, 근데 클러치 빵 치면서 빵 땡기면 빡 드리프트 빠바바바바 발불러 이렇게 되는 거. 예, 네, 그거예요. 예. 네.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차가 일단은 경기 드리프트용 차라서 버킷 시트가 돼 있잖아요. 상당히 좁아요. 예, 골반이 아파가지고 빨리 주행하고 빨리 끝낼게요. 아파 죽겠어요. 예. 일단 제가 얘 미션에 동판, 압력판 막 그런 거 들어가 있나? 순정에. 아, 순정. 자, 가볼까? 야, 왜 이래, 이거? 아, VDC 꺼야 돼요. 아, VDC가 걸리는 거야. 아. 길게 누르고 있어요. 아. 야, 이 소리 진짜 오랜만에 느껴본다. 아. 이거 제네시스 쿠페를 중고차로 60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튜닝값이 그 차값보다 더 들어간, 네, 그런 세팅. 아수라 드리프트? 맞아? 네. 어디에 있는 거야? 광고 한번 하지. 아수라 수도권에 있습니다. 근데 아니 경기용 쇼업인데 굉장히 좋네. 어? 공도 타고 다니기 굉장히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좋은데? 차가 나쁘지 않고 잡아줄 건 잡아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우파코 S보다 훨씬 난데요? 걔는 완전 경운기였어. 근데 원래 보통 드리프트 할 때는 5단 안 넣잖아. 3단, 4단, 3단, 4단만 넣나 거의? 2-3단. 아, 2-3단만. 이게 일반 모터스포츠보다는 드리프트 모터스포츠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기이긴 해. 왜냐면 이제 타이어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골프보다 비싼 취미. 크, 맞아.
골프보다 비싼 취미지. 자동차라는 게 이제 여성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남성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난 여성분들이 막 드리프트 치고 막 그런 막 경기를 나가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 근데 보면은 다 남자친구가 있어. 물론 나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 뭔 개소리야?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고급 취미니까, 네, 고급 취미를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승이 끝났습니다. 와, 뭐 제네시스 쿠페는 순정도 물론 좋은 차지만 경기용 세팅으로 이렇게 제가 차를 가져오게 된 계기는 제네시스 쿠페만은 제가 막 싫다 좋다 막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소시적에는 제네시스 쿠페의 또 오너였고, 네. 근데 이제 튜닝이 되어 있는, 이제 드리프트용 튜닝이 되어 있는 차를 제가 직접 공도에서 시승을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한 번쯤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튜닝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수입차를 시승을 해오면서 GTR도 마찬가지였고, 도요타 86도 마찬가지였고, 튜닝이 많이 되어 있던 차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튜닝 내역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죠, 그때는.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물론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고가의 금액으로 튜닝을 좀 해서, 이 드리프트라는 세계에 입문을 한번 해보시면, 그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예, 진짜 헤어날 수가 없대요. 제가 예전에 소시적에 이제 모터스포츠 경기 했던 것처럼 저도 진짜 한 6년, 5년을 레이싱을 하면서 헤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예, 그런 것처럼 드리프트도 드리프트만의 매력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은 제가 구독자분들 초대해가지고 드리프트 옆자리에 동승을 시키면서 그런 이벤트도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제네시스 쿠페 좋은 차예요. 들어갔대요. 빵짝이 TV 구독 눌러주세요. 꾹꾹. Yeah. Rolling another, I'm stuck in my seat from the whole control of my speech. Yeah, I've been trying to get off this couch for a minute and a whole damn week. No kidding, I'm skinny, I cannot eat. Got a million motherfuckers that depend on me. Yeah, every friend in my family. From a girl, every fan I meet myself. I'm too on till I'm too off. Come down, make new thoughts. Like jumping off of that rooftop. Hold my camera when I do not make new